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지막 유괴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건이 97년 8월 30일 날 발생한 사건이고 전현주 아동 유괴 사건이고 네. 이 당시 전현주가 8개월 임신 8개월에 사실 거의 뭐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맞아, 맞아.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괴한 20대 여자가 몸값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교 2학년 박대양이 20대 여자에게 유괴됐습니다.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서 이제 영어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해야 하던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찾다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어떤 젊은 여성이랑 함께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바로 이거는 유괴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서 그 뭐 전화기나 이런 데에 다 그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달고 일단은 이 유괴범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3시간 만에 이제 첫 번째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잘 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너무 짧게 통화를 해서 아이는 잘 있다 요 정도로만 전화를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그 위치 추적을 그 경찰이 전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다음 날 31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조금 전화를 길게 해서 이 유괴범의 어떤 전화하는 장소를 특정하는데 이 당시 유괴범의 요구사항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명동 어딘가로 나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있어요. 우리 애기 뭐 밥은 좀 먹나요? 원하시는 게 뭔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천만 원을 주세요. 2천만 원이요? 아니요, 시간 끌 것도 없고. 한다거나 딴 현실에서 그 카드가 우리 손에 못 주는 그렇다면 오는 거지. 아 그러면은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 발신 추적을 했더니 명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발신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공중전화를 사실 거의 떼가서 거기에 있는 지문까지 채취를 하는 식으로 사실 노력을 하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이게 공개 수사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다 몰랐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인근에 있던 시민들에게 인상착의를 물었는데 시민들이 키가 작은 젊은 여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같은 날 밤 9시에 한 번 더 전화가 오거든요. 그날 전화에서도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 어디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명동에서 발신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들이 명동에 이미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통화하는 동안에 이 발신의 위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동의 한 카페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거의 하는과 동시에 경찰들이 그 현장 카페에 막 올라가요. 출입문도 하나밖에 없었고 출입문도 이제 봉쇄를 하고 현장에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는데 당시에 13명이 있었고 12명의 여성과 뭐 한 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특히나 이 전현주는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임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내가 놀라서 너희가 이렇게 경찰이 들이닥쳐서 출입문도 봉쇄하고 사람들을 막 조사하니 아이가 너무 막 놀라서 내가 바로 병원을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을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근데 막 사람들도 주변에서 아 임신부가 저러니까 내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경찰도 사실은 딱히 특별한 용의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임신부 여성의 그 지문만 채취하고 그냥 돌려보내줬고요. 나머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간단한 신분 조회와 지문 채취만 한 후에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좀 사건은 일단 종료가 되고 결국 범인 검거는 못한 거예요. 비공개 수사 기간 동안. 그래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경찰이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자마자 정말 전국민적인 관심과 또 이 피해자가 살던 지역에서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찾고 또 인터뷰도 하고 각종 제보도 막 쏟아지게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서 애를 데려가던가요? 그 언니가 오면서요. 우리 조카도 여기 다니는데 저도 다니냐 그랬어요.
쌍둥이 두 명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걸 봤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유괴 용의자의 수배 전단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편 서초 구민들도 내일 저녁 양을 찾기 위한 긴급 반상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잡지 못하다가 한 9월 11일경에 어떤 중년 남성한테 전화가 와요. 네. 경찰에. 전현주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했는지 들어봤더니 전현주가 집에 며칠째 들어오지 않는다. 내 딸이 들어오지 않는데 내 딸 집 앞에 며칠째 계속 형사들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왜냐하면 그때 카페에서 있었던 그 안에 네. 사실 범인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현장에 그 13명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확인을 좀 했던 거예요. 뭐. 그래서 경찰이 협박했던 그 목소리가 있잖아요. 2천만 원을 달라라는 네. 그 목소리를 들려주니 이 아버지가 내 딸이 맞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문을 그 공중전화에서 채취한 지문과 전현주의 지문을 확인해보니 일치하는 것도 이제 경찰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현주가 이제 범인으로 완전히 특정이 되고 결국에는 실종 14일째에 그 전현주는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체포가 됩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죠? 예, 아이는 안타깝게도 유괴를 해간 당일에 이미 목 졸라 살해했던 걸로 밝혀졌어요. 이후에 집에 전화하면서 돈을 요구했을 때도 네. 이미 아이는 세상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검거된 방대장 유괴 용의자 중 한 명인 전현주 씨가 지금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일단 천여만 원의 카드비 때문에 심결동집이 차압당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 1일까지 값으로 껴있던 300여만 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사당동 51살 이모 씨의 2층 건물 지하실에서 방향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양은 목이 졸려 숨진 듯 목지 위에 상처가 있었고 입과 코에는 청색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실종 14일째면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닌가요? 네.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에요. 3시간 이내 아이를 찾으면 생존 확률이 75%이지만 그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사실 사건도 장기화되고 아이가 살아있을 확률이 현저하게 확 떨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미 14일이라면 아동 유괴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거고 골든타임은 사실 놓친 거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바로 유괴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빨리 했는데 예, 어머니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 안 된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요. 부모의 제보로 범인을 알았다라고도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아버지조차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 나중에 이 전현주의 진술서라든지 이런 네. 거에 보면 아버지가 자살하라고 했다고 또 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당시에 고위공직자였어요. 예, 꽤나 괜찮은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왔던 사람이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다시 귀국해서 환경도 나쁘지, 나쁘지 않았어요. 문예창 작가의 새로 대학을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당시 남편을 만났다고 해요.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극단을 운영하고 그런 것도 별로 수입이 좋지 않고 극단도 좀 운영 상태가 안 좋고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해졌고 전현주 본인도 좀 낭비벽과 사치가 네. 좀 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빚이 생겨났고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유괴해야겠다. 네. 그리고 당시에 이 아이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를 유괴하면 네. 내가 원하는 정도의 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 거죠. 박대양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전현주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8살짜리 어린이를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하고서도 아직 살아있는 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밝히고 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